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재산세 끝냈죠, 그죠? 자,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세금을 배운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자, 사후에서 줄여서 종부세라 그러죠? 그럼 앞에 뭐가 붙었다? 종합. 종합이 붙었다면 부동산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합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종부세는 국세. 국세에다가 합산한다. 부동산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합산하니까 무슨 세다? 인세. 그래서 소유자별로 국내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합산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즉, 개인별로 세대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별로 합산한다. 왜 합산할까요? 누진세율 곱하려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개인은, 법인은 비례세율을 곱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는 뭐다? 결국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정부부가 고지 나쁘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할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선택하면은. 그래서 종부세는 물납은 불가능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같은 재산이죠? 반드시 비교가 필수입니다. 비교가 돼야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많이 나올 때는 다섯 문제까지 나온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쭉 책을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보면 213쪽. 자, 종부세는 212쪽이네요. 쭉 봐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은 과세 기준일이 있다. 오른쪽. 자,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죠? 몇월 며칠? 6하나. 6월 1일 소유자가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동일한 점은 딱 하나입니다. 원칙이.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213쪽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한다. 몇월 며칠? 6월 1일.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14쪽. 제2절 종부세 과세 대상 및 과세급은. 자, 과세 대상으로 가야죠, 이제.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할 것인가? 과세 대상. 그래서 뭐와 뭐다? 주택 토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합니다. 집부자, 땅부자. 단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별장은 왜 제외할까요? 재산세에서 4%로 과세하는 거는 세금 폭탄 매겨기 때문에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러나 고급 주택은 과세합니다. 그다음 토지 중에, 자,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했죠, 재산세는. 그러나 종부세는 구분하되 분리 과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농민에게 부과하면 안 되죠. 사치, 땅 4%짜리도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럼 02번 과세 구분 및 세액. 그럼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따로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따로 계산한다. 그리고 토지도 뭐다? 종합 따로, 별도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뭐다? 합치면 전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양괄호 1번 종부세는 그 얘기네요. 종합부동산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어떻게 한다?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 다음 양괄호 2번.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뭐다? 종합과 별도로 따로따로 그래서 합친다. 그래서 박스에 별 딱 붙여요. 주택, 토지네. 그 다음 건축물,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 과세 대상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 다음 토지 중에 종부세는 뭐를 제외한다? 분리과세.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자가 들어가면 종부세는 과세 안 한다. 그 다음 주택 이외 건축물은 X. 재산세만 과세하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자, 대표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풀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표 예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시고 나중에 눈에 익히면 문풀이 됩니다. 자, 1번 종합부동산세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 기억.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 종중이 들어가면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과세 X. 그 다음 니은은 지목이 뭐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그래서 보호 목적이니까 분리과세. 그 다음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준용한다. 같이 비과세 X. 자, 그 다음 중과세 대상인 고급락장 포인트가 뭐다? 건축물이 나오면 무조건 X.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다 과세 대상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것. 자, 1번 별장 X. 왜 X다? 4%. 재산세에서 4%짜리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지목이 뭐다? 농지. 자, 농지인데 복지사업자. 복지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분리과세 X. 그 다음 3번, 4번 건축물, 건축물 X. 5번은 뭐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허가는 종합합산. 종부세 대상이네요. 무허가 땅.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제3절. 그래서 우리가 주택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출제는 주택. 토지는 숫자만 달라요. 자, 주택. 자, 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박스.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합니다. 왜 6억을 공제한다? 6억 초과 부분만 과세하므로.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다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자, 그럼 01번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1번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죠. 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얼마 초과? 6억 초과. 6억 초과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6억 초과는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주택자는 얼마 초과예요? 11억 초과. 뒤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 2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위탁자 여기까지만 알아요. 위탁자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나중에 이제 문풀하면서 한 번 정도만 언급을 하면 끝납니다. 그다음 신탁법에 따른 재산은 재산세도 위탁자, 종부세도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02번 뭘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숫자가 얼마다? 6억 초과. 그 다음
이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합산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서는 차근차근이니까 별도 합산. 그래도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별 팔러 가자 80억 초과. 그래도 종부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 세 가지네요. 자, 이거는 개인별로 합산한 거죠? 소유자별로 합산한가요?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재산을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고요. 공시가격을 합산한다. 자, 과세표준 나와 있네요.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즉 개인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얼마 초과한 자? 6억을 초과한 자.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합쳐서 얼마를 뺄까요? 6억.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자, 적으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붙어야 된다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비율은 몇 프로? 그래서 100%이기 때문에 거기 삭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박스. 다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빼기 6억. 옆에 적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과표가 된다라는 뜻이요. 그러나 법조문은 다주택자 옆에 적으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100%. 자, 그러나 이제 법인. 자, 법인은 뭐다? 법인은 나와있죠. 네 번째 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어쩌고 저쩌고 제외한다. 그래서 법인은 6억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6억을 공제하지 않고 투기 목적이니까 전체가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도 되고요. 그래서 법인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박스. 1세대 1주택자죠? 단독 소유자예요. 그래서 단독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5억을 먼저 공제합니다. 무조건 5억을, 그리고 다시 6억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결국 얼마를 공제한다? 11억을 공제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예요. 그래서 위에 두 번째 줄 1인이 밑줄 그어요. 단독 소유. 그래서 5억을 무조건 기초공제하고 다시 얼마를 공제한다? 6억. 여기다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나 하나인데 공동소유자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단독 소유자와 똑같이 11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세대의 범위.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란 용어가 나오죠. 그럼 세대의 범위. 자, 세대는 1번 쭉 박스에 나와 있죠.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밑줄 그어 배우자,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이 탄생하죠. 가족과 함께 구성된 자, 그를 1세대라고 말한다. 그렇게요. 원칙은 결혼해야 된다. 배우자, 가족을 포함한다. 그리고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밑줄 그어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1세대로 본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다음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그 다음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합니다. 왕년에 있었기 때문에 1세대로 봐주고, 그 다음 D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부에 따른 기준 밑줄 그어요. 중위소득 40% 이상, 중간소득 40%, 약 10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40%는. 그다음 결국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로 봐준다. 단 중위소득 40% 이상. 자, 그 다음 다만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어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나 미성년자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또는 뭐다 결혼하죠. 그럴 때는 불가피할 때는 미성년자도 1세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는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종부세 크기가 달라지죠. 자, 혼인했다. 자, 그래서 4번, 5번은 묶어서 별 딱 붙여요. 자, 혼인했다. 그럼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죠? 포인트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개인별로 따져서 11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혼인해서 갑자기 2주택이 되니까 개인별로 6억 넘어갈 때는 종부세 내야죠? 국가가 혼인을 막을 수가 있어요. 혼인해서 두 개가 되더라도 개인별로 11억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내고 11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 뜻이에요. 포인트는 5년 동안. 자, 그 다음 2번은 동거복량.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됐죠? 이때는 효도주택이므로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60세 이상이랑 합쳐야 돼요. 10년 동안 뭘로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괄호는 보지 마세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은 5년 동안 각각 1세대. 그래서 5년 동안 개인별로 6억, 9억까지는 법이 바뀌었네요. 자, 혼인했다. 5년 동안은 뭐다? 각각 11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11억이 넘어갈 때. 그리고 동거복량에서 부모님과 1세대 2주택은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이 뜻은 따로따로 11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러나 11년 지나면 이제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4번 5년 동안, 5번은 10년 동안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각각 1세대로 본다. 포인트가.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218쪽. 1세대 1주택 범위 및 주택수 계산이네요. 주택수 계산. 그래서 1번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라도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주택으로 봐서 개인별로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죠. 단, 공동소유자도 신청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본다. 서민들이 사니까.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합산 배제합니다. 그래도 종부세 신고할 때 다가구주택을 합산해서 배제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3번. 그래서 3번. 자, 위에 2번이네요.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할 때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밑줄 그어요. 구획된 부분.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다?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주택수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1번.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했네요. 자, 멀쩡한 1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의 땅을 갖고 있어. 땅은 집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주택의 땅을 소유하더라도 하나로 본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다음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억, 문화재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니은은 합산 배제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매입, 괄호는 보지 말고요.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다. 자, 다만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었고 실제로 거주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집이 두 개예요. 하나는 임대하고 하나는 내가 거주한다. 거주해요, 거주. 그럼 주택 두 개잖아요. 근데 합산 배제한다. 하나로 본다고요. 단 하나로 보되 단서가 있어. 반드시 거주주택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자, 그 다음 양괄호 1번. 합산 배제주택의 범위 엄청 복잡하죠. 이거 보지 마세요. 자, 보면 안 된다고요. 시간 낭비예요. 자, 그 다음 쭉 넘겨봐요. 쭉 넘겨보자고요. 224쪽. 자,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이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뭐를 곱해야 된다? 세율. 자, 이 종부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세율이네요. 세율.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이다. 항상 주택 요지로.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밑줄 그어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자, 니은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했다.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일반 지역이죠? 2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0.6%에서 최대 몇 프로? 3%. 단계는 6단계예요. 6단계. 6단계. 그러니까 6단계니까 최저 1,000분의 6. 암기해야 돼요. 0.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간다. 일반 2주택.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투기꾼이다. 그래서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보시면 3억 이하는 배로 늘어나요. 1.2에서 최대 6%. 역시 6단계다. 그래도 주택에 대한 세율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꼭대기 1,000분의 12. 1.2에서 최대 가운데는 알 필요 없고요. 6%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는 완전 투기꾼.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비례세율을 씁니다. 끝에 거. 이거 한 방에 3%, 한 방에 6%. 법인은, 개인은 이렇게 누진세율을 쓰고 법인은 투기 목적이니까 비례세율을 쓴다. 그래서 박스 2주택 이하는 바로 3%.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누진공제를 하기 때문에 3%보다 적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 2번.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두 개는 바로 6%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누다. 법인은 비례세율, 개인은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이에요. 그럼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밑줄 그어. 각자 하나로 본다. 각자 하나로 봐요. 다만 밑줄 그어 상속. 자,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한 거는 뭐다? 원칙은 각자가 하나야. 그렇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때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뭐 계산할 때? 세율 계산할 때. 그래서 지분이 몇 프로? 20% 이하. 그 다음 공시가격이 3억 이하. 동시충족이죠? 소수 지분.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엔드 개념이에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기형, 니은 이런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하겠다. 제외니까. 단,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상속인데. 자, 원칙은 각자가 하나예요. 지분이 20% 이하거나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있을 때는
세율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죠? 제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분 비율이 20%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넘어가거나 공시가격이 3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을 폭탄 매기니까 이번 법의 시행령에서 개정은 뭐다? 수도권, 광역시, 그 다음 세종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2년 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2년 동안 제외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외의 지역, 지방이죠? 이외의 지역 거를 받았을 때는 지분과 관계없이,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뭐다? 3년 유예를 시킨다. 이게 시행령에서 개정법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개정법은 프린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듣는 걸로 만족해 주세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박스 기형 니은이 없어졌어요. 또는 수도권 밖은 3년 동안. 결국 이 뜻은 뭐다? 2년 동안 3년 동안은 지역에 따라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럼 2년 안에 팔아라 그 뜻이에요. 수도권 밖은 3년 안에 팔아라. 그러면 종부세가 없으니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부세를 왕창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참고만 알아두시고요. 자, 2번. 다가구주택은 원칙이 하나로 본다. 그리고 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은 역시 뭐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은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전체 종부세가 나오죠.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이거는 확정된 종부세가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나왔다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여기서 뭐를 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를 한다고요. 공제를 해야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도 종부세는 두 번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전체 종부세를 계산하고 그 다음 진짜 종부세를 계산한다고요. 산출세액 뭐를 공제한다? 재산세. 재산세를 공제한다. 그래서 양괄호 3번 225쪽. 자,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주택에 자 밑줄 그죠?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마지막 줄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중과세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다주택자라 가정하죠? 그럼 10억에 대해서 전체 뭐를 부과했나요? 재산세를 부과하죠. 전체. 그럼 10억에서 다주택자인 경우는 6억을 빼야죠? 6억을 빼면 4억에 대해서 다시 뭐를 부과하고 있나요? 종부세.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럼 이 4억은 재산세랑 중복이 됐잖아요. 종부세도 또 내니까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4억 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빼줍니다. 그래서 4억을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200만 원을 뺀다. 그럼 산출세액은 얼마가 된다? 800. 그리고 200만 원을 공제할 때 용어가 있어요. 용어. 거기 괄호에 별 딱 붙여야 돼요. 자, 200만 원을 계산할 때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재산세에서. 그럼 종부세도 똑같이 어떻게 알아?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라. 시험은 어떻게 나와?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공제하라. 틀려요. 전자가 들어가면.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서 200만 원이 나왔다면 똑같이 적용하라. 어떻게?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라. 시험은 어떻게 나와?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하라. 틀려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틀린다.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으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똑같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라. 그래서 공제에서 200만 원이 나왔다면 종부세도 200만 원을 빼줘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박스가 나와 있네요. 꼭대기. 자, 주택의 세액은, 자, 과세 표준이 결정되죠? 6억을 빼고, 11억을 빼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주택분 세율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주택분 뭐를 빼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주네요. 자, 그 다음 1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원칙이 단독 소유예요. 그럼 똑같아요, 원리는. 원리는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다?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원칙이 무슨 소유? 단독 소유. 단, 공동 소유자도 신청하면 똑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자, 양가로 4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네요. 단독 소유다. 그래서 박스 나왔네요. 똑같아. 그래서 재산 세액을 공제하고 고령자 세액 공제가 연령별 공제. 그 장기 보유 세액 공제다. 그래서 연령별 공제율과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연령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래서 연령별 공제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 얘기합니다. 60세 이상. 그래서 5살 단위로 세 가지로 세분됐죠?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그 다음 70세 이상은 40%, 둘, 셋, 넷, 둘, 셋, 넷. 그 다음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5년 단위로 세 가지로 세분화됐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0, 15년 이상은 40%, 2, 4, 5입니다. 그럼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그래서 위에 양괄호 4번, 이 경우, 세 번째 줄이죠? 별 딱 붙이고요. 이 경우.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합계, 공제율 합계액이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80에 80, 양괄호 4번. 자, 75세면 몇 프로 공제받을까? 연령이 75세면은 70세 이상에 들어가죠? 몇 프로? 40%. 20년 보유했다면 15년 이상이죠? 75세이고 20년 이상 보유했다면 15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50%야. 그럼 75세면 40, 20년이면 50, 합치면 90을 빼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80이다. 90%를 빼주면 거의 세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 적용하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장기 보유. 장기 보유에 따른 기간별 공제 적용 시 5년 따질 때 보유기간의 산직은 원칙.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항상 양도일까지 가니까 양도가 아니잖아요. 과세 기준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해야죠. 그래서 박스. 주택이 소실됩니다. 도계 무너집니다. 노후돼서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죠? 재건축 등이 들어갔을 때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통산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헐리기 전 2년 보유, 완공 후 3년 보유하면 5년으로 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배우자로부터 밑줄 그어 상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뭐를 상속받았다? 주택. 역시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을 통산해준다. 그래서 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큰일 나요. 피. 딱 밑줄 그어 피.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하고 내가 2년 보유했다면 5년. 그래서 이 양도, 이 종부세에서 상속이 나오면 배우자 주택은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점 두 개는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하겠다. 1주택자라면.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세액공제를 받으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죠? 그럼 납부세액이 나오면 오른 만큼 부과하면 안 돼요.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다. 세부담 상한이 나와 있죠? 다 필요 없고 박스만 보면 돼요. 박스, 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 세액은 박스 2주택 이하는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300%. 그래도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 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 그러나 투기꾼 2번, 3번은 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300%까지 올라간다. 2번, 3번.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공동명의 1주택자잖아요. 원래 공동명의 2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내야죠. 그러나 공동명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쭉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공동명의 할 때는 뭐예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1주택자에 대한 납세무자로 알 수 있다. 그래도 공동명의 한 배우자 등은 뭐다? 둘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그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뭐자? 1주택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다. 배우자,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주택자에 대한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 그럼 거기 괄호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잖아요. 소유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으로 정 경우. 그래서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2번은 뭐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전원부에 따라 신청해야 된다. 그럼 신청을 하면 단독 소유자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율 및 세액을 적용한다. 이 뜻은 뭐다? 단독명의자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은 1세대 1주택자건 단독 소유자 11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그러나 공동명의자는 원칙은 개인별로 6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그러나 공동명의자도 신청을 하면은 단독 소유자처럼 1주택자로 봐서 11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고 그 다음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도 해준다는 뜻이네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주택, 주택 했네요. 그죠? 자, 오른쪽 229쪽. 자, 별 표시 딱 해요. 박스. 자, 꼭대기. 1세대 1주택 1인 원칙이 뭐야? 단독소유. 공동소유는 신청할 때만 이 법을 규정합니다. 자, 그럼 꼭대기 개인별로 소유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쳐 먼저 얼마를 뺀다? 기초공제 5억, 다시 얼마를 뺀다? 6억, 11억.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여기다 세율을 곱한다. 그럼 1주택자니까 6단계죠? 0.6에서 최대 3%.
그럼 종부세가 나와. 그럼 11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이 됐죠? 그래서 뭐를 공제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재산세. 즉 공제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세액공제가 들어가죠?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 2, 3, 4.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2, 4, 5.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80%. 그러면 실제 산출세액, 납부세액이 나오면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다. 그래서 1주택자니까 뭐다? 150%. 2주택 이하는 150%. 150.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 두 개가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일 때는 300%까지 올라가요. 2주택 이하 150%.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끝. 자, 토지는 숫자만 달라져요. 자, 납세무자 밑에. 아까 금방 했죠? 종합 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종 5. 종로 5가예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별도 합산은 사업자니까 숫자가 높아. 80억 초과. 별 8. 그 종로 5가에 별 8로 가는 거예요. 별 8, 80억 초과. 그 다음 과세표준과 세율. 자, 과세표준 나와 있죠? 과세표준 나와 있다. 그 종합합산은 5억을 공제한 금액에 옆에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집어넣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몇 프로라 그랬어요? 100%. 그래서 5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왜? 100%이기 때문에 그래도 법조문은 그대로 나와야 돼. 5억을 공제한 금액에 8글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물어볼 때요. 그럼 세율 나왔다. 자, 세율 나와 있죠? 세율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몇 단계? 3단계. 반드시 처음은 암기해야 돼요. 1%에서 3%. 1%, 1000분의 10. 가운데는 2%.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종합은 하나, 둘, 셋, 종합합산. 하나, 둘, 셋, 종합합산. 그럼 전체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5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주택이랑 원리가 똑같다. 그래서 과로도 똑같잖아요. 과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으면 종부세도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됐으면 똑같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그다음 별도. 자, 별도는 얼마를 빼? 과세표준 물어볼 때 80억. 여기다 뭐를 곱한다?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8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이든 뭐다? 토지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6억을 공제한 금액에 5억을 공제한 금액에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100%. 자, 그 다음 세율. 세율 나와 있죠? 자, 세율. 오른쪽 누진세율이잖아요. 자, 1000분의 5, 0.5%. 1%도 안 돼요. 사업자니까. 최대 0.7. 가운데 6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외워요? 5, 6, 7 별도 합산. 1, 2, 3 종합합산 이렇게 3단계 1, 2, 3 종합합산 3단계 5, 6, 7 별도합산 3단계 자, 그다음 토지분 재산세 원리가 똑같아요. 자,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입니다. 종합이나 별도나 작년도 대비 해당 연도는 총세액 상당액의 150%. 그 300%가 두 가지 있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300%, 나머지는 전부 종부세는 150%. 자, 넘어가 보죠. 자, 232.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자, 종합합산.
자,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세 얼마 빼? 5억. 5억 빼죠? 그럼 초과가 남잖아. 여기다 뭐를 곱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이제 곱하면은 과표가 나와. 세율은 하나, 둘, 셋, 3단계.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면 재산세를 빼고 납부세액. 그럼 밑에는 없지만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 150. 그 다음 별도 얼마를 빼? 80억. 80억. 그럼 초과가 남죠? 여기다 뭐를 곱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 자, 세율은 요거 좀 수정해 줘야 돼요. 1%가 아니라 0.6에서 0.7. 자, 이 진도가 딱 끝나면 이제 그 수정 프린트가 좀 나갑니다. 기본서 수정할 게 몇 개 있다고. 왜? 여러 가지 개정법도 있고 시행령도 이제 2월 8일 날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개정된 세법으로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좀 기다리시면 나갈 거예요. 자, 세율. 하나, 둘, 셋은 종합이죠. 별도는 0.6에서 0.7. 0.6에서 0.7. 가운데, 0.5에서 0.7. 가운데 6이 생략된 거죠.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5, 6, 7. 별도 합산. 1, 2, 3. 종합 합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납세 절차. 자, 이제 읽어보면 되죠? 자, 과세 기준일은 6하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 그 다음 과세권자는 국세니까 뭐다? 세무서장. 그 다음 납세지가 중요하죠? 자,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므로 주소지로 한다. 그래서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그리고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로 한다. 거주자에 밑줄 그어요. 그러나 빗자가 붙으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빗자가 붙으면 오른쪽 꼭대기. 비거주자는 사업장이 있는 거는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국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없는 경우는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한다. 거두절미하고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소재지 등으로 간다. 그러나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없을 때는 거소지. 비거주자는 소재지 등으로 간다. 법인단체는 알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 부가징수. 원칙은 정부부가. 정부결정이죠?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그럼 납기는 겨울입니다. 약 보름. 12월 1일부터 15일. 자, 그 다음 2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개시가 꼭 붙어야 돼요. 5일 전까지 날라온다. 오, 고지서 날라왔네. 납부 기간 5일 전 하면 안 돼요. 납기, 개시. 납부 기간 하면 10일 까먹어버려서 안 된다고요. 5일 전, 개시. 자,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그러니까 신고 납부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 15일. 그럼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죠? 없던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예요. 자, 그래서 이 종부세는 무신고가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 날라왔잖아.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그 신고를 적게 하잖아. 그럼 가산세 붙어 안 붙어? 붙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밑줄 긋고. 몇 프로? 10%. 그러나 무신고는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려면 안 돼요. 적게 신고하잖아. 10% 적용한다. 마지막 줄.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림 나왔잖아요. 자, 재산세, 종부세, 납부 기간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일단 뭐다? 6월 1일이 뭐다?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죠? 자, 재산세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단 화살표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7월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 건물. 건물은 7월 16일, 7월 말일. 선박 항공기도. 그러나 토지는 9월이에요. 왜 토지는 9월이고 나머지는 7월일까요? 토지는 합산하니까 늦어져. 토지는 9월 16일. 주택, 선박, 항공기는 합산을 안 하니까 7월 16일. 이게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 종부세. 종부세는 이런 게 없어. 무조건 납기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반드시 주택분 재산세 납기와 토지분 건축물분을 구분하고 그 다음 종부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은 과세 안 하니까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분할 납부.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 그래도 종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얼마 넘어갈 때 250 초과 엔드 일부. 중요한 거는 6개월입니다.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2개월. 종부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분할 납부 기간이 6개월. 6개월이에요. 그리고 박스.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 그래서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차감하면 된다. 초과하는 금액이라고요. 그 다음 2번.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이 50% 이하. 1번, 2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국세에서는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똑같은 지문이에요.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자,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600만 원입니다. 그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최대 얼마인가? 그럼 300만 원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250 초과되고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250을 빼면 돼. 그럼 얼마를 6개월 이내에? 50만 원. 250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그 다음 600은 500 넘어가죠? 절반. 이렇게 300.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 거예요.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된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50만 원.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된다. 300 이렇게. 자, 그 다음 신청. 현찰이죠? 언제까지? 납부기한 2이내까지. 절대로 10일 전하면 안 돼요.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무조건 받아줍니다. 자, 다음 수정고지. 그럼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납세무자들은 얼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과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해서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래야 얼마 얼마 구분이 되죠.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부가세. 자, 부가세는 뭐가 붙는다? 농특세 20%. 국세는 국세가 붙죠?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의 20%가 붙어요. 납부세에게. 납부세에게. 그리고 참고 나왔잖아. 참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도 비율만큼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받아줍니다. 비율만큼. 자, 그 다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쭉 내려와서 1번만 알면 돼요. 비과세 등, 재산세, 비과세 등을 준용합니다. 같은 재산이니까. 1번. 법, 재산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나는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같은 지문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 예제를 풀어보자고요. 종부세 끝났어요. 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들어갑니다. 박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서가 끝나기 전까지 이 기본서 나와 있는 대표 예제를 반드시 한 번쯤은 풀어봐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박스 1번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맞잖아요. 자, 종부세 납세 문자가 누구야? 비거주자, 빚자가 붙었어요. 빚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디로 간다? 주택 소재지로 간다. 맞잖아요. 비거주자니까 소재지로 간다. 거주자일 때는 사람 주소지로 간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 3번 과세균제 토지잖아. 항상 토지주택을 구분해야 돼요. 토지 중에서도 뭐야?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도를 물어보면 80억 초과. 그 다음 4번 종합합산이네. 종합합산 토지 부과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 틀렸죠? 전자가 들어가면 틀려. 세부담 상한을 받았으면 뭐다?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틀렸어요.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전자를 지워야 된다고요.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똑같이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답이 4번이네. 그럼 5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납기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나온다. 5일. 항상 5일 앞에는 개시자를 꼭 확인하세요. 왜 5일이라고 그랬어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다 고지서가 도착될 수 있어요. 5. 고지서 날라왔다. 기억이 날 때. 5. 자, 그 다음 오른쪽. 02번. 자,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과세 기준연제 토지분이잖아. 납세무자. 자, 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죠? 이거는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도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답은 1번.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면 답은 보여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2번. 1세대 1주택자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합쳐서 몇 프로? 80%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은 뭐다? 등록문화재 주택이잖아. 임대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 뜻이죠? 임대주택이나 법령에 의한 문화재 주택은 합산할 때마다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자, 그 다음 4번은 종부세 분할 납부죠. 드디어 사례네. 400만 원. 그럼 400만 원은 250 초과됐죠? 500만 원 이하니까 얼마를 빼면 돼? 250을 빼면 6개월 이내에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150만 원. 절대 250 하면 안 돼요. 250은 납기 내에 내고 250을 초과하는 150이 6개월이다. 자, 5번.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했죠.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하나씩 본다 이거지. 정답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재산세, 종부세 차이점이에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쭉 읽어보세요. 이거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쭉 보시고 단 여기서 공통점은 뭐야? 첫 번째 줄 6월 1일. 6월 1일 성립식이다. 공통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 다섯 번째 줄. 자, 다섯 번째 줄. 과세 표준은 가액으로만 표시하는 종가세. 위에도 종가세. 이거 가액으로 표시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입니다. 대부분 다 전부 차이점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립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죠.